악마들을 멸할 시간이다. 무조리 쓰러지지. 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을 심판하라. 괜찮아 보이는데? 우와, 씨부레. 뭐이? 다음 조작판은 뭐야? 부질없는 짓을 하는구나. 너희가 원하는 것,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아느리라. 우와, 씨부레. 좋됐다. 우와. 된 것 같은데? 야, 패턴이 잠깐만요. 일단 얘는 그렇게 안 우려 보이거든. 얘는 근데 이 바닥에서 고드름 솟아오르는 거 저거가 조금 이거 카운터. 얘 고드름을 빨리 깨야 돼. 방금 요거지 지금. 잠깐만, 그리고 어글자 한 명 있고. 지금 어글자가 있단 말이야. 이 어글자가 일단 반대로 좀 뭔가 빼주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스킬 이펙트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뭐 지나간 자리 앉은. 아니 저기고. 이게 지금 이거 전멸기거든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게. 무력인가 그냥? 막 그렇게 막 졸라 병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조금 다양한 패턴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슬로우 좀 따볼게요 이거. 소리 끄고 잠깐만. 그리고 이게 연속 카운터인가 보네. 이거 처음에 카운터 실패하면은 이렇게 한번 떠버리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방패 들고 카운터. 아파 보이긴 해. 그리고 이거 하늘로 레이저 쏘면은 갑자기 기모아서 빵 터지는 거였나 이게? 빵.
이건 근데 안 아픈 것 같아 저건. 지금 여기 보면 실린 한 캐릭에 에임이 잡혀 있고 지금 여기에 타겟팅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쪽으로 다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깨고 들어가는 건가 봐. 저쪽에 들어가야 이 어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화살표가 알려주는 건가? 지금 여기서 이 화살표양으로 뭐가 오나 본데? 어 그러니까 모이는 건가 봐. 뭐 이거는 뭐 그냥 저스트 가드고 이런 거 되게 쉽잖아. 이거는 아브헬 오감문 패턴이긴 한데 이거 할 때 있잖아. 3시 방향 봐봐. 여기 카운터 나오거든. 분신 카운터. 이거 보여? 지금 이거? 여기? 저 눈부셔가지고 못 치면은 얘가 지금 일직선에 이렇게 날려버리네. 저 프로킬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요, 님들. 지금 좀 재밌는 거 좀 있는 것 같아. 이 지금 밑에 뭐 있거든? 장판? 이거 뭐 얼음 게이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둔한 것 같은데 메테오 에임일 수도 있고. 어 이건 그냥 멀리 빠졌다가 들어오면 될 듯? 지금 4개 떨어졌거든? 4개 맞지? 어 랜덤먹을 4명인 듯? 어 밖에 빼고.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이 지금 가운데서 계속 밀어내거든요. 지금 여기 대원 무빙을 보면은 이게 밀어내는 거야 지금 밖으로. 이거 보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는 거 맞고 밖으로 나가서 장판 쳐맞으면 뒤질 것 같고. 예, 여기서 하늘에 빛 떨어지는 거 이건 뭐 큰 적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전멸기인데 이게 지금 뭐 히든 뭐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뭐 무력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여주는 패턴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이나요, 님들? 삼손이거든요, 이거. 삼손이는 아닌 세미 삼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1시랑 11시 구슬 보이나요? 지금 여기 구슬 날아가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쪽 봐봐. 여기 구슬 보이지 지금. 이 이펙트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구슬 빨려 들어가고 여기 블랙홀 하나 있음.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뭘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패턴 때 나머지는 피하고 몇 명 블랙홀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또 프로켈과 2차전 할 수도 있고 모르지. 근데 조금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긴 한데 뭔가 그렇게 엄청난 패턴으로 인한 임팩트는 크게 안 보이거든 지금. 그냥 제 느낌은 피지컬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뭐 유격도 있긴 있겠지만 피지컬에 좀 가깝지 않나. 그냥 여기서 이 티저에서 조금 유념할 거는 뭐 이런 거? 이거? 여기 카운터 뜨는 거? 저거 하나 건진 듯? 근데 항상 이거 티저 보여줄 때 여기 스코들만 모아가지고 티저 보여줘가지고 잘 모르겠어. 기믹 성공하는 장면을 안 보여주거든 항상. 수마기를 믿어서는 안 돼. 이쯤 돼서 돌아보는 아브레일 슈드 티저. 옛날 아브레일 티저 좀 볼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몽환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곳 로헨델은 세계수 엘조윈의 보호 아래 아제나가 강력한 마력으로 악마들을 처리하고 있지. 확실히 퀄이 졸라 오르긴 했구나. 끝없이 나타나는 악마들로 인해 모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브렐 슈드의 힘은 점점 로헨델을 침식하여 거대한 환영의 결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몽환의 마법이 아크라시아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니 던전 도는 걸 보여줘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제나와 모두를 지켜주세요. 엘조윈의 상스러운 가호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때가 되었다. 이제 몽환이 아크라시아를 뒤덮을 것이다. 가라, 몽환의 권속들이여. 굴복하라, 현실의 눈먼 자여.
네 두려움이 들린다. 맞이하라. 저물은 파멸의 악몽에.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마침내 혼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 와, 이때는 던전을 그냥 아예 거의 안 보여줬구나. 이거 육관문 처음 들어갔을 땐 개충격이었는데 이거. 그리고 지금 보여준 걸로만 봤을 때는 오르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밀려나고 밀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오르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일관문도 카운터 같은 거 보니까 딜 타임이 진짜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서림이 안상 아니야? 안상 빼라고 해야지. 아, 근데 오르드는 뭐 괜찮은데. 막 전에 카멘떼 같은 경우에는 와 씨브레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랬는데, 여기는 사실 아브렐 삼손이 말고는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삼손이 존내 걱정되네 저거. 와... 아니 카멘 개숙련 숙제팟을 꾸려도 삼손이에서 다 나가 떨어져 뒤지는데 이거 트라이 때 삼손이면 답안 나오는데. 아이고. 아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삼손이는 아니고 그냥 끝에서 끝으로 지나가는 거라서. 그리고 티저는 그렇죠, 티저는 님들도 알다시피 별 볼 일 없는 패턴만 알려주니까 거의 패턴 안 보여주긴 해. 나 지금 이거 하나. 오야 잠깐만. 아이 크게 보니까 보이네. 지금 이쪽 방향에 유저 한 명한테 장판이 생기거든. 여기 봐봐, 여기 이쪽 바로 생기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지 이거 장판. 지금 이 장판 보임 지금 이거. 아 장판이 생기네. 전부 다 있는 건가 지금? 아 전부 다 있네. 그러면 지금 여기 7시에 두 명 붙어있는 거는 걔 수코네요 지금? 근데 막 밀어내거나 이러진 않고 장판이 일정 시간 뒤에 터지나 본데? 곱삼 플러스 1로 서가지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비아키스 데칼 패턴 뭐 그런 느낌? 티저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일리악한 티저 보면 이 새끼들 단체로 랜턴 바라보면서 불멍 때리고 있다고? 야 이게 사람 새끼들이냐! 그냥 대충 어떤 패턴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가는 게 맞네. 그래도 어떤 패턴이 있다. 야 근데 이거 티저는 진짜 믿을 게 일도 없다 이건. 이 왜냐면 실패해서 나오는 기믹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카멘 티저도 한번 봐볼까? 여기서부터. 으이그. 뭐 이 패턴은 뭐 안 보는 패턴이니까. 우와 수바 이건 지금 봐도 레전드다. 나의 권능을 느껴라. 그 누구도 어둠을 피할 수는 없다. 와 야 카멘도 진짜 맞아. 조금만 보여줬구나. 절망을. 야 카멘 진짜 거의 안 보여줬었네. 1분 10초 오르드 무빙 보소. 오케이. 오, 야 개전 나도 맞아. 오. 야 이거 보니까 좀 잘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별로 안 어려 보였는데 이거 잣일 수도 있습니다. 저 한 낭낭하게 한 4일 빼서 개빡세게 트라이 하겠습니다. 미리 약국 가가지고 풀도핑 사오고요. 아니 방금 카멘이랑 일리아칸 보니까 수바 이거 이 정도면 패턴 장난 아닌 거야. 지금 이거 보셈 수바 이거. 어? 지금. 우와 근데 저거 빠바바방 터지는 거 일부러 시야 가리는 거 같은데? 아, 나 근데 걱정된다. 우리 망령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진짜.
진짜. 망해의 펍을 누가 할 것 같냐고요? 일단 서림이는 아니야. 나 원래 항상 서림이라고 했는데 이제 서림이는 더 이상 아님. 서림이가 죽었다는 건 이미 누가 죽었다는 거야 그건. 낙사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는 낙사 있는 것 같고요. 낙사라기보다는 그냥 밖으로 밀려났을 때 죽는 것 같고 틱 들어와가지고. 일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굼떠가지고 뭐 일단 헤드 사면 나 빼드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 자체도 헤드 사면은 좀 괜찮긴 할 거야 아마. 아브가 완전 발광하는 애는 아니어서.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이런 수속성 공격 맞으면 어떤 애는 이게 지금 안 굳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게 스택형 게이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한기 스택 있을 것 같고. 뭐 불꽃 마법 스크롤이었나? 이제 걔 갈 때 핫팩 챙기세요 이러겠네 이제. 이거 님들 며칠이나 걸릴까?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 생각은 지금 애기르보다는 확실히 어려워 보이거든? 지금 아크 패시브 적용됐다고 쳤을 때 딜이 빡빡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누군가는 뒤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몇 개 보여요. 전체를 끌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메인 딜러 없는 파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도 있잖아.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딱 그림이 보이는 게 우리 조니니님 여기서 바로 표창 하나 날리고 백 잡았는데 터지면서 걸어가다가 얘 카운터 실패해가지고 쳐맞고 날아가서 죽는 모습. 약간 요런 거 좀 보이고요. 이제 이거 할 때는 선짱이 형한테 형 빠져 했는데 나 하다가 가운데 메테오 떨궈서 서림이 죽는 모습. 이거는 이제 로바로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딱 로바로 버스커 있네. 딜딸 치다가 밀려나서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아 이게 몇 개 보이는데 웃자고 한 소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방금 저런 패턴도 패턴인데 지금 이런 거 막 아까 삼선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패턴 있잖아. 저기서 무조건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열 딜러들이 체방 좀 낮아버리면은 딜하다가 맞고 죽을 것도 같고. 지금 옆에 보면은 낙사 대신에 여기에 한기가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이야. 이게 또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죽겠죠? 사실상 낙사겠지 이게.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패턴들이 좀 화려하고 잔틱이 좀 많아서 체방다리들이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근데 또 모르지? 또 기존 티저에서 마냥 큰 패턴 몇 개 안 보여준 거면은 불꽃마법 스크롤이 첫 주 차에 없다고 했잖아. 그거 3주 차에 나온다고 했나? 아 3일? 3일 뒤에? 그거 생각하면은 아 2주를 했나? 2주? 근데 왜 그렇게 설계했냐고요? 그렇게 설계했겠지. 그게 없어도 깰 수는 있는데 좀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깰 수는 있게 만들어놨겠지. 첫 주차 고생용 딱 그런 느낌인데. 1640 화수단이 스포일러였어? 드든. 뭐 항상 신규 레이드 나올 때 그렇지만 뭐 F4 정도는 뭐 좀 챙겨 놓으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F4 지금 이 정도로 짤들이 많으면은 F4가 상당히 괜찮아서 에트레포식자 여유 되시는 분들 좀 챙겨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신규 레이드 갈 때 안상 끼지 마십시오. 지금 안상 끼는 세팅 많을 텐데 안상 웬만하면 안 끼는 겁니다. 신규 레이드 갈 때는. 안상은 숙련됐을 때 끼는 거고요. 그리고 파티 9인 굳이 갈 때 웬만하면 워로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 같은 것도 대단히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봤을 때는. 나는 이거 이 낮 지나가는 것도 단지 단순하게 그냥 저것만 딱 하진 않을 것 같거든. 이건 너무 쉬워. 지금 이거 보면은 그냥 낮 한 세네 번 지나가고 저스트 가드 올리는 건 이건 너무 쉽고 지금. 나중에 지랄 맞은 낙 패턴 좀 나올 것 같긴 해. 일리아카는 왜 쩌리 보스로 나오고 아브렐은 메인 보스냐고요? 일리아카 걔는 계속 살아나니까?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 이다님이 공파 공대장이면 원한 대신 에테르 포식자요? 아니요. 원한은 껴야지. 에테르 포식자 대용은 원한 대신 껴라는 말이 아니라 뭐 저밭이나 이런 거 대신 끼는 거지. 근데 뒤지게 뒤지면은 원한 빼라고 해야지. 뭐 이제는 원한 빼는 거 쉬우니까.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카드를 내구빛 끼거나 뭐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다. 클리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하루 봤는데요. 한 3일 보겠습니다. 아 우리 파티는? 우리 파티 한 3일? 아브렐 슈드도 스토리상 파워 포지셔닝이 그렇게 낮은 애가 아니거든요. 카벤 마냥 갑자기 뭐 4-3이 아니 뭐 2-3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또 모르는 일이긴 해. 아브렐도 되게 센 애라서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카멘 사관문도 하나의 관문이라고요? 정보. 카멘 사관문은 처음에 관문 저장이 없었다. 관문 저장 아 지금도 없지. 원래 정비소가 없었다. 이클 때는.
님들은 이거 며칠 보고 가는데? 이거 직딩분들은 무조건 주말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 난 죽된 것 같다, 이거 캐릭터 8개 언제 다 빼냐. 베템 좀 낭낭하게 사놔야지. 또 오래 걸릴 것 같은 애들은 좀 낭낭하게 사놔야 돼. 그리고 아브레이슈드는 로아의 유구한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레를 항상 대응을 좀 해야 돼. 베템 많이 사놔야 돼. 로아 역사상 9월 출시 레이드는 다 개 같았다고? 이걸로 올해 다 때워야 되냐고? 이걸로 올해를 다 때우진 않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걱정된다. 수바 이거 다음 레이드가 지금 공지가 안 된 상태라서 이걸로 진짜 오래 끌 생각이면 이거 난이도가 결코 쉽게는 안 나올 텐데. 지금 이게 9월에 나오면 한 12월 정도 생각해볼 만하겠지 지금. 아니 익스트림 이제 그만 내고 강습이 나올 것 같은데 강습 떡밥을 안 뿌려가지고 11월에 로아온 할 거 아니야. 그때 강습 떡밥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카드는 뇌속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게임을 꺼가지고 님들 Alt-C 눌려가지고 님들 뇌전 검색해보세요. 뇌전. 님들 그거 18각도 안 된 사람이 여기에 90%야 그거. 준비 못하니까 그냥 새구비 끼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못 맞춰요 그거. 그거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 24각 된 사람 진짜 한 손으로 뽑을걸요 아마. 지금 여기서 뇌전 24각 되신 분 있나요? 있어? 거의 한 3, 4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준비 못해요 지금. 준비 못하니까 그냥 새구비 끼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25각이야 내가 님들. 지금 20강만 넘어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